저는 개인적으로 발과 관련된 제품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 2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보호대들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설날 연휴인 일요일에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무쪼록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번 1월 달에 구매한 보호대 프리뷰 영상 1부에 이어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매한 보호대들을 미리 같이 보러 가보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보호대는요, 바로 히츠폼즈에서 나오는 발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히츠폼즈에서 나오는 보호대들 중 손목과 무릎은 이미 구매를 하였고요. 이번 1월달이 되어서야 발목 보호대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히츠폼즈 발목 보호대를 18,9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스를 열어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호대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히츠폼즈에서 나오는 보호대들은 이 두께 자체가 1mm 정도의 얇고 탄성 있는 재질로 보호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얇은 히츠폼즈 보호대들을 제가 직접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손목, 무릎, 발목 이 총 3개의 보호대들을 제가 직접 착용해 보고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호대는요, 바로 에이더에서 나오는 풋드랍 발목 보조기 타입3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풋드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발목 근육이 약해져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부분 비골신경 마비나 뇌졸중 환자 등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대부분 심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맞춤 발 보조기를 착용하지만 그 외 경증이신 분들은 이 보호대를 착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풋드랍 발목 보조기 타입3를 49,8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스를 열어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풋드랍 발목 보조기 타입3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드랍 발목 보조기 타입3도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보고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맞춤 플라스틱 발 보조기와 비교하는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호대는요, 돈조이 글로벌에서 나오는 에어캐스트 에어힐이 되겠습니다. 걸으면서 마사지를 받는 신개념 발목 보호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킬레스 건조가 이 발바닥 쪽에 에어셀이 들어감으로써 걸을 때 번갈아가며 이 부위들을 마사지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에어캐스트 에어힐을 52,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스를 열어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에어캐스트 에어힐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어셀입니다. 참고로 이 에어캐스트 에어힐도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보고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호대는요, 주왕매에서 나오는 실리스텝 아킬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이 보호대의 경우 아킬레스 건염이나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착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크면서 강한 힘줄이기 때문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걷거나 달리는 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 실리스텝 아킬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78,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스를 열어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실리스텝 아킬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호대 말고도 이렇게 실리콘 힐도 추가가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대는 이렇게 슬리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리스텝 아킬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도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상세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호대는요, 바로 푼로직스 어린이 기능성 깔창 인솔이 되겠습니다. 푼로직스 어린이 기능성 깔창 인솔의 경우 20년 이상의 인솔 제작 노하우를 가진 호주의 족부 전문가가 작업한 제품이고요. 특히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평발을 걱정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신체 밸런스도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성장기 때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푼로직스 어린이 기능성 깔창 인솔을 26,4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스를 열어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푼로직스 어린이 기능성 깔창 인솔이 되겠고요. 제품은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 발이 280이라 신발에 넣으면 사이즈는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푼로직스 어린이 기능성 깔창 인솔 사이즈 중 최대 사이즈로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보호대는요, 와디즈에서 우연히 검색하다가 보게 된 할룩스 매직 인솔 기능성 깔창이 되겠습니다. 할룩스를 번역하면 엄지 발가락이 되는데요, 이 인솔의 역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의 내측 아치부터 엄지 발가락 위까지 에어 쿠션이 들어가 있어 보행 시 발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할룩스 매직 인솔을 29,9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스를 열어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할룩스 매직 인솔 기능성 깔창이 되겠고요. 안에 제품은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할룩스 매직 인솔도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상세히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에 구매한 보호대 프리뷰 영상을 1부, 2부로 나뉘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과 관련된 제품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 2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보호대들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보셨던 보호대들 중에서 이 보호대를 먼저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순서대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이 하나라 직접 착용을 해봐야 하고 일주일에 영상이 하나에서 두 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월 마지막 주에도 제가 두 달 동안 직접 구매한 보호대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